간호사가 꿈이라고? 왜? 힘들 텐데.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거면 다른 직업들도 있잖아. 푸른 바다 산호마을에 돌고래 도리가 살았어요. 도리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너울마을 할머니 생일잔치 날이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쿠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그때였어요. 도와주세요! 아기가 위험해요!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재빨리 온 힘을 다해 아기 돌고래를 물 밖으로 올렸어요. 아기 돌고래가 물을 뿜으며 숨을 쉬었어요. 도리는 간호사인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도리는 간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궁금했어요.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준단다. 엄마, 나도 간호사가 될수 있을까요? 도리는 간호사라는 멋진 꿈을 가져요. 간호사가 된 자신과 친구들을 상상해요. 안녕하세요. 드림말스 오프입니다. 제가 오프닝부터 갑자기 동화책을 읽어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동화책 읽어주는 채널을 구독했나 싶으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천천히 얘기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5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국제 간호사의 날인데요.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 간호협의회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을 국제 간호사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곳곳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너무 멋있고 존경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간호사 이루미들도 서로서로 너무 멋있다, 고생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영상 왜튼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또 간호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드림널스가 이런 날을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기업으로서 우리가 간호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사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간호사 인식 개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동화책이 그 활동의 시작인데요. 지금은 드림널스에서 간호사를 위한 서적, 강의, 진로 교육 3당 등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드림널스의 시작은 푸센마음이라는 책으로 시작한 출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인식 개선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간호사가 주인공인 동화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요.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간호사 인식 개선이라고 한다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사실 개선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인식을 조금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나 간호사가 꿈이야! 라고 나의 아들, 딸, 혹은 소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신가요? 간호사가 꿈이라고? 왜? 힘들 텐데.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거면 다른 직업들도 있잖아. 아, 그거 힘들 텐데. 다른 생각 해보는 건 어때? 걱정 어린 생각이 아마 먼저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간호사 간호학생 1,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간호사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1위가 힘들겠다. 좋습니다. 물론 간호사 힘들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호사였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저 힘들기만 한 희생하는 직업으로 간호사가 비춰지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봉사정신, 희생정신, 공헌과 헌신 이런 단어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분명 그런 의미로 간호사를 시작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하나의 직업 자체를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고,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는 건 간호사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가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뭐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개선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환자를 돌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호사는 정말 멋진 꿈이고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간호사가 꿈이라고 했을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화책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화책을 만들게 됐고요. 짜잔! 아직 공식 출판은 되지 않은 동화책인데요. 저희는 이걸로 뭐 돈을 벌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저희의 생각, 간호사 인식 개선에 대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제 간호사의 날인 오늘 텀블벅에서 펀딩 알림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펀딩 달성 시의 모금액은 전액 도서 형태로 한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게 샘플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의 주인공은 사우노 마을에 사는 돌고래 도리인데요. 아기 돌고래 도리가 간호사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 작가님은 이현 작가님, 그림 작가님은 이윤주 작가님이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간호사의 마음을 잘 아는 동화 작가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간호사면서 동화 작가님이신 이현 작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현 작가님을 설득하려고 광주까지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해요. 그림 작가님인 이윤주 작가님도 저희가 생각했던 너무 귀여운 도리를 이렇게 만들어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내용 같이 보시면요. 아까 보셨겠지만 귀여운 돌이랑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바닷속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아기들이 보기에 볼거리가 많아서 아기들도 좋아할 바닷속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어린이를 위한 도서다 보니까 저희 편지팀이 직접 인쇄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종이부터 잉크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케이스 인증 마크까지 받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텀블벅으로 여러분 도리의 꿈을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굿즈도 준비해놨어요. 귀여운 스티커가 같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 말고도 엽서 3종 세트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과 구성은 텀블벅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고요. 사실 간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사실 많이 드물잖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슬프지만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안 좋은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동화책을 시작으로 좋은 올바른 콘텐츠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도리의 꿈이 간호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인식 개선의 출발점은 사실은 간호사 이름이들 스스로가 간호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사회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드림널스와 오프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간호사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동감하셨다면 프라우드 널스 챌린지 함께 해주세요. 요 영상 다 보시고 올라오는 챌린지 쇼츠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간호사를 위한 좋은 콘텐츠 많이 많이 만드는 드림널스와 오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루미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한 단계 돌보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꼭 필요한 일이고 저희는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며 노력 중인 많은 학생 선생님들도 지금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간호사 이름분들 도로 멋있다, 고생 많았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도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간호사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간호사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